Times. 1957, 58, 5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58과 59, 과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점입가 경경경에서 점입 입입니다. 입 722만원 여전히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대에 맞아요. 있어요. 지금 오늘 오랜만에 이제 58을 하게 됐는데 사실 58 자체가 오랜만은 아니긴 한데 58의 물량이 좀 적긴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거 59는 진짜 오지게 많이 했고 58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최근에 한 두 대를 해서 자주 한 거 같은데 그 두 대가 엄청 오랜만에 한 거였어요. 그 5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리슈 모델로 했을 때 그 최근에 했었던 그 두 모델이 워시드 체리 썬버스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르봉 버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버번 버스트죠. 버번 버스트. 그래서 81점, 78점이 나왔는데 가격대가 749만원 이 워시드 체리 썬버스트 VOS가 네. 81점 받았었고 게인을 덜 먹어서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게인이 그렇다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게인이 완전히 하이게인 느낌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리고 6월에 했었던 버번 버스트 울트라이트 에이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필에 비어가지고 862만원으로 가격이 좀 있었고요. 그때는 가성비가 좀 확 떨어져가지고 78점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은 무대 위 만능 양념, 저는 가성비 좋은 머피 이랬고 나머지는 이제 2018년, 19년이기 때문에 너무 옛날에 했던 모델들이고요. 그래서 58은 이게 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생각보다 물량이 굉장히 적죠. 지금 오늘은 보면 이제 M2M이라고 나왔는데 그 M2M이 Made to Measure라고 해서 커스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Made to Measure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깁슨에서 커스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래요?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8 레스폴 이슈의 그 깁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했었던 버번 버스트와 뭐 아이스티 버스트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레몬 버스트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모델이 이게 로열티 버스트거든요. 로열티 네. 버스트. 워시드 체리 버스트까지. 그러니까 이 58에 여기 네 개 항목 중에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2M인 거예요. 이 피니쉬가 로열티 버스트. 근데 이게 그 제가 뭐 이게 화면상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되게 좀 멋있거든요. 멋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멋있어요. 원래 58이 대부분 다 좀 심심해 보이는 그 색상을 좀 갖고 네, 갖고 있기도 하고 잘못 선택했을 때 기타가 너무 밋밋해지는 감이 있는데 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빨갛고 로얄티. 로얄티. 왕차. 왕차. 왕차폭. 네, 그 뭐, 로얄티 버스트. 말 중에 왕이 왕말이래요. 네, 말왕이라며. 말왕. 네. 네. 차 중에 왕이야? 왕차. 네, 왕차. 차왕. 차왕이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제 두 분도 지금 리뷰를 엄청 오래 하셨고 15년을 했죠. 네, 네. 제가 그 초반에 이제 인트로에서 그 질문 드렸던 58과 59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저는 제 나름대로 약간 답을 갖고 있긴 한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항상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스펙 비교해보고 이런 차이다 스펙 차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무슨 어떤 이미지적인 차이를 제가 딱히 그렇게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아, 네. 그닥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스펙 차이로 항상 뭐가 다르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항상 좀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좀 있으신가요? 58과 59의 어떤 느낌적인 차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차이? 네, 왠지. 그러면 은총 씨는 그런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예전에 그냥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그왜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그 58, 뭐 59, 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히스토릭은 다 편차가 조금씩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이제 네, 똑같지가 않죠. 예.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물론 일단 넥 굵기 차이는 있었지만 소리 차이는 과연 있었는가라는 걸로 봤을 때는 너무 없어요. 너무 거의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던 거는 아 탑이다 그냥. 탑이다. 58과 59는 그러니까 탑이 올라갔냐 아니냐. 안 올라갔냐. 그러니까 미적인 그 이쁘냐 덜 이쁘냐. 네. 그러니까 더 좀 비싸고 그 문양목으로서 더 이쁜 나무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는 예전에 그런 내렸던 결론을 내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결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그 거기에 보니까. 대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리뷰어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궁금했어서 저는 그냥 그때 얘는 58이고 얘는 59다라고 하면 스펙 그냥 딱 비교해 갖고 다른 것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결과가 57, 58, 59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58이 생각보다 게인이 조금 덜 먹는 기타다. 그리고 57과 59는 은근히 58보다는 잘 먹는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기는 한데
그게 스펙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스펙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총 씨는 이제 그냥 탑에서 오는 그런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58 M2M 로열 티버스트 VOS 모델 한번 리뷰해볼게요. 차왕. 네. 차왕. 네. 722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9cm, 무게는 3.93kg, 두께는 49에 52 정도. 그 탑이 조금 올라가 있죠. 네.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판목재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웨이트 릴리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마호가니 넥에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 라인 싱글링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나일론에 스팅 게이지는 010 사용하고 있고요. 42.85mm 너트 너비에 지판은 인디안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프렛이고요. 커스텀 보커 알리코 3 마그넷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들어가 있고요. 노와이어 ABR 1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로열티 버스트 VOS 피니쉬.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와우. 좋습니다. 네, 마샬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쟁글쟁글하네요. 아까 57은 마샬에서도 그냥 좀 편안하게 잘 무는 느낌이었는데 58은 으악 하고 나오네. 네. 그러네. 네. 그러네. 이게 57보다 그 57은 조금 애가 좀 강력한 느낌이 있었으면 얘는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나무가 더 울려서 찰랑찰랑 거린 듯한 느낌이 연주를 해보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피지컬이 좀 더 유연한 느낌. 네네네네. 네.
어, 표현이 좋네요. 네.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네. 우디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목재 울림이 좀 더 담긴다고 담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좀 더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럽게 유연한 느낌이 좀 듭니다. 소리가 성질이 있어. 머리가 있네요. 승질 머리가 있어요. 네, 어. 있어? 좀 확실히 독한데 이거. 어, 하나였어요? 어? 승질 머리 이렇게 눈이 이렇게 환한 눈입니다. 아 그래요? 아 승질 머리가 있다는 표현을 좀 승질 머리 있게 해봤습니다. 뭔가 빠져들어서 네, 이렇게 하시는 네. 느낌이신데. 메소드 한번 아, 리뷰를 해봤습니다. 승질 머리 리뷰. 어. 좋다. 다른 모델이니까 남바링은 5758 썼을 거 아니에요. 남바링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목재라든가 이런 뭐 픽업이 대단하게 다른 건 아닐 텐데 뭐 어쨌든 깁슨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소리가 다 다를까? 너무 다르니까 좀 신기하네요. 뭐 알고 있었던 거긴 한데 너무 다르니까 저번 그러니까요. 시간 57이랑 느낌이 완전 너무 다르다. 심지어 뭐 픽업도 같은 픽업인데 예.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픽업을 되게 확인했거든요. 어, 이것도 알리코 3인데 뭐. 다른 기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은총 씨가 아까 그 유연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연한데 사운드가 또 착한 게 아니고 사운드가 또 독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간 57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짱짱하면서도 시원한 느낌. 네네. 그 나무의 질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57이 검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죽도 빠방 이런 느낌. 죽도나 아니면 목도 같은 느낌. 목검 같은 굉장히 그 단단한 그런 느낌의. 근데 얘는 어떤 펜싱이에요. 유연한데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의. 되게 좋은 편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 목검과 펜싱검 약간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우리가 뭐 이런 57, 58, 59 비교를 할 때 스펙의 다 차이점들을 얘기해 줘도 이게 스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운드 차이들이 너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맞아요.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합니다, 취향껏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레스폴이라는 기타가 물론 57이랑 58은 컬러 차이는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깁슨 기타를 막 컬렉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왜 자꾸 똑같은 걸 사는가 뭐 자꾸 비슷한 걸 모으는가 생각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깁슨 매니아라면 결국 또 이 남바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이제 59도 샀다가 이제 5759, 5859를 다 샀는데 이제 54가 나오면 또 54가 사고 싶고 또 60에 나오면 61인가요? 뭐 하여튼 뭐 67 뭐 이러고 나오면 뭐 68 사고 싶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57이나 58 스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많이 나기 있어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느낌으로 체감으로 그래서 커스텀샵을 사실 때는 리뷰를 참고해 보시고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직접 와서 한 번씩 쳐보시고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로얄티 버스트죠? 네. 왕실 고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실 고양이. 아우, 아주 그냥 기품 있지만 성깔 있죠. 네. 네. 맨날 자다가 성질 한번 부리고 또 자. 네. 그래도 예쁜 박. 그래도 예쁜 박. 네. 저는 그 인우 형이 계속 뭐 로 그 왕 왕차 왕차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우유를 섞어서 밀크티 아 로얄 밀크티 네 로얄 밀크티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로얄 밀크티. 그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던 게 근데 그 약간 그 유연한 느낌 이 성질 머리 중에서도 이 유연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연하고 성깔 있는 기타 유성기 유성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연한 유연하다고 해서 뭐 중도 보세요. 아 그런 거 중도 펜싱 칼 같은 기타로 펜칼기 이렇게 펜칼기 펜칼기 유성기 유성기 네. 유성기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은총 씨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9, 82점.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0점, 81.33 나왔습니다. 높은 점수 나왔네요. 지금 보면은 기존에 썼던 58들이 78, 81이었거든요. 오늘 81.33으로 역시나 58 중에 최고점은 갱신을 했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이렇게 오늘 점입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점입 가로 갑니다. 가. 네. 335죠. 네. 335. 이제 시작되나요? 642에서 335 60s 체리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여기서부터 이제 머피의 손길이 들어갑니다. 하하. 네, 886만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5를 335를 이제 연속으로 4개를 연속으로 하게 되는군요. 355인데 335, 335, 355, 355 이러네요. 네. 335 2개, 355 2개 네 이제는 난리가 나겠죠 이제 점입은 끝났고 가격 경경만 남았어요. 가격 경경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